많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19절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의 사건과 성전 안에서의 사건, 그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 마을에서 나오실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흔히 무화과 나무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 의아한, 어, 물론 그 이해의 부분도 오늘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좀 의아한, 예수님과 좀 맞지 않는 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좀잘 맞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러 보셨는데 또 하나의 13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해서 보셨는데 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죠? 14절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좀 과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놀라운 것은 저희 주일 말씀 본문에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플 때는 좀 화가 나시나보다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시나보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성과 그 초신 성품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저주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후반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런 성경은 저에게나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49km, 50km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 그때는 좀 제가 날카로운 걸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성품이 좋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있을 때제 방, 그 사무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먹을 것을 일단 샌드위치나 이렇게 뭔가 먹을 거 빵이나 이렇게 음료수를 갖다 놓고 한참 뒤에 들어와요. 나중에 봤더니 왜 이러는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는 일단 먹을 것을 먹이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그때 이제 사역하러 예배 전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다 저한테 이제 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먹고 나면 그때 늦게 들어와도 늦게 오더라도 아무도 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4 9 k 로5 0 k 로나갈때 얘기입니다. 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면 먹을 것을 <laughs>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을 <laughs>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 같은 공간 복음, 공동 복음어 마태 복음에는. 먼저 성전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은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1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성전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쫓아내시는 어,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 이렇게 설날이나 구정이나 이렇게 어, 추석 때에는 이렇게 명화, 이렇게 주말의 명화처럼 좋은 명화들이 어, 그때 몰아서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 지금과는 좀 달리 십계라든가 어, 배너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영상을 많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 제 기억으로만 해도 십개나 배너를 한 세네번은 본것 같아요. 그긴 영화들을. 근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는데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만 해도 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의아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더니 그래서 막이 성전을 뒤집으시고 또는 채찍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부수시는 그런 게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 저건 예수님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다시 이 말씀을 봐도 쉽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시고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참으실 수 없은 없은 만큼. 어, 이 상황이 어, 극악무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왜 정,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었는가? 근데 그 과거에 처음 의도되었던 것을 기, 어, 기억한다면 처음에는 나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해서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멀리서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부터 정말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가져오다 보니 먼길 가운데 다치기도 하고 흠없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상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는 오다가 죽어버리기도 해서 예배 드리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과 민족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흠 없는 동물들을 대신 내어주고 판매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가며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불어나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나쁜 의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룩한 마음에서 시도되어, 어, 예,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 돈을 환전하는 데 또 마진에 붙여서 엄청난 돈들을 붙여서 이렇게 환전비를 붙여서 바꾸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 안에서 파는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심지어는 괜찮은 물건인데도 아, 개, 물건이 아주 괜찮은 재물, 정말 흠 없는 정말 좋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왔을지라도 안 된다고 거절해서 성전 안에서만 파는 그런 동물들을 사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득이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직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조직은 힘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과한 이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알게 되었고 그 힘에 대항하면 저항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다른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떠올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행동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제 죽일까라는 것을 논의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안에 적용하며 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1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네, 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 이 얘기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어, 처음 예배 드릴 때의 마음, 처음 주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어,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했을 때도 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된다면, 헌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잘 모아서 이렇게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또는 오백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된다면 그것을 잘 모았다가 이렇게 방바닥 밑에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살짝 물에도 살짝 이렇게 젖혀서 방바닥에 놔두고 나중에는 이렇게 다림질을 했죠. 그래서 빳빳한 분이 되게 해서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게끔 해서 또 이렇게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은 어, 주일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사 먹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주일에는 이렇게 식사 이렇게 단일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 그 처음 마음들을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마무리 시작됐겠죠. 1년 동안 정말 잘 키운 소와 양들 가운데서 흠없는 것들로, 흠없는 1년 대권 중에서 또 추리고 추려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서 정말 먼 길, 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던 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때로는 재물들이 그 귀한 소와 양과 비둘기가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1년 동안 소중하게 키웠던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재물로 드릴 수 없었을 때 깨어지는 마음과 삶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과 마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받으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기름진 양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예전에 저도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어, 죄송하지만 저도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전에는 어, 이렇게 지갑에 보면 (11조)/(십일 조) 그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 지갑에 보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진 곳에 늘1 1조를십 어떤 헌금 드릴 것을 그 앞쪽에다 끼워넣죠 저만 그랬군요 그런데 <laughs> 이렇게 끼워넣고 있으면 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이렇게 돈이 다 없어지고 그것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나중에 다시 채워넣을까? 아니 이것을 지킬까라는 그 고민에 이렇게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아, 그래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좀먼 길이 있어도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어,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그 오뎅 파는 데에서 이렇게 풀빵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오뎅 국물을 배를 채우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과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예물 드릴 때 처음 마음을 기억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성전은 어떻게 드려졌던 것인지? 이 처음은 어떤 처음으로 이 성전을 어떠한 곳이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기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또한 생각이 나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또 동일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패했거나 범죄에서 가뭄이 들어서 벌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주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근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어서 하나님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있다면, 하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막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릴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집은,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곳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곳이 아니게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네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열악함 가운데 있다면 그때 그 막힌 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무화과나무의 사건의 결론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내일 본문인데요 어, 주일 본문이어서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제자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여쭤옵니다 라피어, 선생이여, 보소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부화가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믿고 강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2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혹시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면 그 상황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하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막혀 있다면 하늘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한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막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사랑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에게만 보여 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먼저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볼때 그것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날카로워진 모습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를 갖다 주시는 것처럼 혹시 남편과 아내 가장 잘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 그 막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막혀진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제 지어다. 열려제 지어다. 열려제 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근데 말라 비틀어졌을 때그 말, 그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라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주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 너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 저희 교역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바로 이렇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바로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내종양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완치판정도 받으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이제 손을 쓸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셨어요. 그분은 또한 그 아내 되는 분은 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 그 성도님의 어, 친구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그 부모님은 어, 아예 교회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려져서 어,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셔서 가서 영적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 하세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제 마주하는 정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가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가서 어 함께 어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또한 저희 라 목사님이 잘 이렇게 어, 영접할 때 설명하시는 것처럼 어 커튼을 젖히면 커튼을 열면 햇볕이 들어오고 마음 창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아버님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과 인생과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멘하실 수 없기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응,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것인데 고개를 끄떡끄떡 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떡끄떡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을 붙이고 함께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그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땠냐고, 어땠냐고. 어 목사님은 어떠냐고 했더니 어그 아버님이 갑자기 말씀 못 드려 손을 이렇게 엄지로 척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봉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혹시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어그 친구는 친구는 오히려 아직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 아 이제 그만하라고 한대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전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친구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때 하는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곳 은혜 받아오리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진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응답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시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께 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안에 막혀진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 들어와 주셔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알수 없지만 주님의 시간 강구하오니 주님의 시간이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문을 여시며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과는 주의 나라와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지금 달라고 이 마여 주시옵소서 등 역사해달라고 시간 주돌를들수 있도록 높이 드시며 하나님 주여 세번간절해 부르며 하나님 이 마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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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하에의 문을 열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맡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하 하늘의 문을 이어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기도의 제목과 역사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개 심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옥시 은는막진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가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요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말씀 역사요 주셔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지도 가운데 들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절망과제앙 가운데 있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지라도 제한과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며 하나님 그럴 기울이시 응답하게 역사 하시는 하나님 기장 기도 매 없어요. 주 앞에 나없이 말씀이 옥사요이시옵소서어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이 산으로 들려 바다를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한강검을 조합해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을 여시며 우리의 가정을 여시며 우리의 직장을 여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여시며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여시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마음그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대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대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상황 가운데 삶이 환경이 또한 직장이 일터가 하나님 막힌 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늘이 마치 닫혀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롬의 기도와 같이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혀진 상황과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르시의 주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어 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확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기도하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고,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토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전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록함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